좋은 날씨가 계속되어서 단풍 구경하기 좋은 계절이 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리 양해의 말씀은 성가대 대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 계셔서 참 은혜로운 찬양 준비했는데 이번 주는 아마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자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와 감사,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갈망의 기도 드리심으로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좋은 날씨,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한 주간의 첫날 예배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에 우리의 생각에 초점 맞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에 초점을 맞추어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께 영광을 돌리는 또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39장 1절과 3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네를 가르 성시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중보기도 합심기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안도라라고 하는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국가를 볼 때 남미에 있는 국가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소식 구분해 보면 10분에 보면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인구 10만의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인데요. 국민 소득은 4만 불 정도 된다는데
투리스트, 관광객들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근데 안도라에 대한 관광 자원이 뭔지 모르지만 관광객들 때문에 국민소득이 평균 유럽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91%인데 그중에 캐톨릭이 90%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스페인이 이 캐톨릭이 많은 메조리티 되는 국가에서 이 안도라도 그런 종교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3년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고 금융산업 발전 등으로 경제 선진화를 이루어 1인당 국민소득이 유럽 평균 이상 4만 불 정도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물질주의, 알코올 중독, 가정 파괴, 높은 자살률 등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요즘 선진국에 공통되는 그런 폐해라고 할 수 있죠. 한국도 빗나갈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물질주의, 알코올 중독, 요즘에는 뭐 이 미스 아줌마들 얼마나 이 소주를 많이 마시는지 가끔 유튜브 보면 놀랄 정도예요. 놀랄 정도. 가정 파괴, 높은 이혼율 등 우리 한국의 문제, 선진국의 문제와 같습니다. 안도라의 영혼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는 주일에 있을 공동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정말 공정하게 또 평안하게 공동회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함과 성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인간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고쳐 주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은각케 하옵소서. 찬송가 309장 지난주일에 불렀던 찬송인데 너무 가사가 좋고 곡조가 밝고 명랑해서 한 번 더 부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같이 부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힘써 간구하오니 모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란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계속 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두고 싶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승가대 찬양에 기대했는데 없어서 조금 서운합니다. 다음 기회에 주는 나의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이 내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번 설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치는 것 크게 두 가지를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 생각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에요. 잘못 생각하지 말라. 뭘 잘못 생각하지 말라 하면 오늘 15절 말씀 있는 대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고 믿는 우리들도 사람의 생명, 이 생명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사람의 안전이 그 삶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행복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안전, 행복, 기쁨, 삶의 의미 또는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것이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가, 유명한 것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했잖아요. 이 탐심은 욕심과는 좀 지나친, 욕심을 좀 지나친 욕심과 욕망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죠. 건강하고 잘 먹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은 인지상정인 보통 사람들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탐심이란 뭐냐면 그 욕심이 지나쳐서 내가 욕심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 그걸 탐심, 영어는
greed라고 합니다.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 기본적인 게 있죠. 욕심. 왜냐면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는 거예요? 가진 것에 만족해야 돼요. 근데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이, 돈을 벌고 싶은 욕망, 계획이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거야. 그거 좋지 않다. 돈만 그럴까요? 의식주 문제도 마찬가지야. 어복도 마찬가지야. 추위만 가리고, 그리고 더위만 피할 수 있으면 만족이지요. 어복에 대해 너무 많은 욕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복 얼마짜리야? 혹시 만불짜리 입고 거치는 거 있습니까? 명품 양복? 명품 투피스, 원피스? 만불이에요, 만불. 만불짜리 입었다고 해서 내 생명이, 내 행복이, 내 기쁨이, 삶의 의미가 있지 않다. 그 탐심이라는 뜻이죠. 먹는 건 어때요? 그냥 먹으면 돼요. 소화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이 너무 맛집 찾아다니는 거, 그 탐심이죠, 탐심. 뭐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강원도 갔다 오는 분도 계시답니다. 물론 그 열정은 대단하지만, so stupid. 바보예요, 바보. 물론 뭐 그걸 우리가 뭐 정죄하지 못하지만, 어떤 분은 탐심을 자기 꿈이나 소원이나 자기 취향이나 취미로 각색하지만, 그거는 탐심이야, 탐심. 예수님이 삶과 지나친 욕심에 조심하라.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성경 말씀에 하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주님 여러 군데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여기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은 편리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편리해요. 또 우리 믿는 자에게는 돈이 있으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복의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돈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뭐 좋아하지만 사랑할 정도로 돈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갈 정도로 탐심이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결국 탐심이 뭐예요? 자기를 파멸시키고 남도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하면 잘못 생각하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잊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이 그 사람의 안전과 행복, 기쁨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된다. 너희까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주님의 경고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 못지않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기쁨과 삶의 의미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조금 너무 단세포적인 그런 말인지 뭐지만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 말했지만 이번 명품이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양복을 지금 수만 번째 촥 나타났다고 여러분 제가 명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교회 여자분들 샤넬 갖고 싶죠? 가방 신상. 만불짜리 들었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저분 샤넬 가졌네. 아, 죄송합니다. 이 샤넬 선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품으로 사람들 생각할까요? 저분 저 집사님 투피스 얼마짜리래? 가방이 얼마짜리래?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명품으로 볼까요? 바보죠, 바보. 근데 우리는 세상의 선전에 그렇게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게. 근데 그 짓에 잘못된 것에 속아 넘어간다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너무 소름이 돋고 자부심도 가졌는데 이 프랑스에 어떤 명품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명품인데 거기에 명품 모델들이 수없이 나왔어요. 제 이야기는 초점 뭐냐 하면 명품의 모델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행복하게 보이지 못한다면 명품 모델 되지 못합니다. 배우, 가수, 탤런트, 유명한 작가, 사회 저명 인사가 명품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품을 되면 저 사람같이 되네? 라고 생각을 자꾸 거짓 생각을 선전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팬데믹 거치고 난 다음에 명품 패션쇼가 열렸는데요. 그 명품의 패션쇼에 처음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모델을 입장한 데 섰습니다. 그 명품 회장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가? 명품의 모델들이 다 등장했는데 맨 마지막에 세 분이 등장하는 그 세 분 때문에 그 수천 명이 환호성을 울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세 분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막 소름 돋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위치가 이 정도 된 거예요. 그 명품의 회장도 이 세 사람 때문에 수천 명이 지금 전 세계로 이 상황이 중계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블랙핑크의 리사였습니다. 모를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태국 아가씨인데 춤과 노래를 잘하여 블랙핑크라고 하는 4인조 멤버가 됐어요. 두 번째는 요즘 방탄소년단의 V라고 하는 김태형이가 모델이었어요. 셋째는 예수 잘 믿는 박보금이가 모델이었어요. 이 세 명의 한국 청춘 남녀가 아이돌이 유명인사가 등장했을 때 환호성이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뭘 심어지죠? 리사가 매는 옷, 가방, 리사가 없는 입, 내가 입으면 리사까지 되는 거예요. 명품 회사에서는 아이돌이나 유명인사를 세워서 너희도 우리 회사 제품을 사면 그같이 된다라고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바보들이 사는 거야, 바보들. 혹시 명품 갖고 있는 분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 안 사면 돼요, 앞으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안전이나 사람의 행복이나 의미는 너희가 무엇을 소유하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무슨 차를 타고 있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 무슨 비싼 음식을 먹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 예수님은 사람의 위대함은 신분이 아니라 섬김의 잣대로서 측정하신다라고 많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또 어떤 책에는 섬김의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유한 게 아니야. 소유 가지고 남을 섬길 때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늘 마음의 염두에 두십시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내가 넘어갈 그 결단의 순간에 이것 아니지. 예수님 말씀하셨지.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건 내가 삶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진정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무슨 소유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저항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좀 주저하는 순간이 더 많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생각하라는 거야. 뭘 생각하라는 거야? 사람의 생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의 행복, 안전, 기쁨, 삶의 의미는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있지 않냐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요하게 되는 것이 그 비결이다 말씀하시는 거야. 아까도 말씀 드렸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에 부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부자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부자든 가난하든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부자를 이렇게 멸시하고 천시하고 그렇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부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 교회에 출석하는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권고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것을 후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 부자가 되면 자기 소유한 것에, 자기 지위에 마음을, 소망을 두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보다도 부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같은 일을 하라고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제너러스한 사람,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제너러스한,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 그걸 부자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너희는 나쁜 놈, 세금을 떼어놓은 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절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그 부자의 결정적인 미스테이크가 잘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자기만 위하여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여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동시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영어 성경에는 Not rich on what matters in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Matters to God. 자기 쌓아두는 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되죠.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부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쌓아둬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예 쌓아놓지 않고 자기만 위하여 쌓아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죠.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진정한 부유함이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기쁨은 나를 위해 쌓아둘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도 부유한 것. 이것이 진짜 사람의 생명이다.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심각하게 되면 좀 부담인데요. 좀 가볍게 들으세요. 이 시상식 때 많은 배우들이 소감 발표하죠. 내가 연기 잘해서 이 상을 받았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상 받게 된 배우 인물들에 대하여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거죠. 감독님, 동료 배우들, 연출가, 촬영 감독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 아이들 다 언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한 자, 나 혼자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 없이 이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두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웬만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상주신음을 판단하시는 심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나 혼자 산다고 한다면, 더불어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give and share, 주거나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욕을 드리는 거죠. 참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창피하지만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물질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인색하게 더 흘러버리지 못한다면 참 웃고픈 일이에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세상 사람들도 막 자선다고 도네이션다고 기부하고 쉐어하는데 우리는 웬일인지 저 사람 손에 들어가면 나오지가 않아. 그렇게 사람들 알려진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믿음의 어떤 정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겠냔 말이야.
말씀을 맺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주신 복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그리고 격려와 무슨 일이든 남과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만 위하여 쌓아놓지 않고 남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때문에 얼마나 좋겠냐,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진정한 부유함은 그 사람의 소유의 능력함도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에, matters to God,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 풍성한 그것을 give, 주고 share, 나눈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새겼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손을 펴게 하고 우리의 어떤 호주문을 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오픈하게 하여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쌓아둘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 나만을 위하여 계획하고 쓰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남아있는 재물 때문에 안타까워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살아있을 때 기회가 될 때에 give and share, 나누어주고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특성으로 이기옥 집사님의 여동생 두 분이 헌금 특성해 주셨어요. 이현옥 목사님 또 반주에는 이혜정 권사님이 헌금 특성을 해 주시겠습니다.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예수님은 자매에게 복을 주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주의 감사합니다. 세계를 축복해 주신 목사님 또 권사님 감사합니다. 흥금특송 감사드리고요. 우리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절과 4절 부를 때 4절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신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손주들 생일 맞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금 생일 감사한금 주일 헌금 범사에 감사 감사한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좋은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각종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기타 헌금을 정성을 다하여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으시고
오병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 수 있는 선한 사업에 잘 사용되게 하옵소서. 건강 때문에 자녀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울지 않고 고민하지 않도록 저희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보민 집사님 장모님 저에게 또 오셨습니다. 우리 유정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정이님 우리 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참고드립니다. 공동회가 이제 오는 주일날 1부, 2부 마치고 나서 있습니다. 후임 목사로 청빙된 황성광 목사의 제 신임권, 저희 교회의 청빙 자격 조건인 시민권 영주권자가 아님이 밝혀져서 당회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본질적인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당회에서 결정하기 어렵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동회에 우리가 첫 번째 많은 투표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우들이 원하고 원하지 않음에 따라서 목사님이 마음을 결정하겠다고 하시니까 다시 공동회에서 재신임 몰묻게 됩니다. 찬성이 투표자 수의 3분의 2가 되면 오셔서 목회하시게 될 거고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다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만일 3분의 2가 안 되면 부결되어서 또 다른 과정을 통하여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나 당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표 의원들 잘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마치는 1부 예배도 그렇게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당의 서기께서 그동안의 당의 협의 과정이나 과정들을 설명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다 관심 가지셔야 돼요. 중요한 일이니까 중간에 서가지고 나는 손님이니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고 나한테 블레임하지 마시고 잘 드시고 귀중한 한 표를 여러분들이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목사의 취임식이 11월 5일 토요일에 있고요. 11월 13일 날 김병국 장로님 네 분, 우리 김경승 권사님 은퇴식이 있습니다. 찰스 센터 선교 방문이 이제 내일 출발하게 되는데 장거리와 그리고 그 훈련에 잘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깜짝 세일 했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헌물용품들 판매하고 여러분도 어떤 분도 헌금도 해 주시고 집에서 물건도 만들어 오셔가지고 팔아서 803불이 나왔습니다. 한 2주 만에 광고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분 감사드리고 남은 물건은 학생회실이나 또 모니터 같은 거는 각 기관에 이렇게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수고하신 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해 주시고요. 공동회 회원은 저희 교회 출석, 타 교회에서 오신 분은 출석한 지 1년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지난 1년 동안 전혀 안 나오신 분 투표차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투표 못 하시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회는 권리거든요. 그런데 의무,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오시는 목사님이 동신교회, 캐나다 동신교회 박태계 목사님이신데 설교자가 없으시다 그래서 저희 내외는 동신교회 설교하러 갑니다.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목회작을 다 읽으셨지만 제가 시간을 재보면 딱 3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또 담임 목사로서 저의 숨김 없는 이야기를 좀 한번 발표해 주고 싶어요. 허락하십니까? 예. 한번 목회작을 보시고 다 읽으셨는데 제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가을철이면 국민학교에서는 가을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전교생들이 청백팀을 나누어서 각종 경기를 벌이고 난 후에 최종 점수를 합산하여 승리한 팀을 결정하였습니다. 청백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지만 운동회가 끝나면 다시 같은 학년으로 한 학교의 학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한 해에 한 번 치러지는 전교생 운동회는 상대팀을 상하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놀이였고 애교심과 협동 능력을 만들어가는 학습의 한 형태였습니다. 가을 운동회 졌다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거나 학업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생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도 얼마나 성숙한 신자인지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지를 가름하는 시험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회를 통한 전교회의 의사표현이 각기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우리들의 갈등들을 잠재우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여 의사표현을 하든 공동회의 결과에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한 표 차이로 3분위가 되고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때 가서야 되는데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윤 대통령 본 거 보니까 전 국민의 1%예요. 수천, 뭐 수만 표도 아닙니다. 생각하시고 순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는 순복이 참으로 힘들 것이지만 이것을 지금의 우리들에게 43년의 역사를 가진 카나다에서 소문난 우리 교회, 말씀을 잘 양육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우리들이 보여주길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교회 안팎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 안의 교우들과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까 의문을 가지며 기도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은 것을 마음이 생기면서 기도 말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간곡한 충정어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자를 미워하지 맙시다.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교회 일을 하려고 나름대로 봉사하신 분들, 당회원들, 청빙위원들, 그리고 너무 크게 책망하지 맙시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의도적이 아니라면. 그리고 공동의 결과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복합시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화목을 지킴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저는 요즘 조마조마해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공동회 끝나고 난 다음에 싸늘해질까 봐. 아, 이런 화목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닐까라고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뭐 서목사 너무 염려하는 거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인은 기질을 알잖아요. 의견 다툼 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뭐 교회를 떠나니 많이 뭐 그런 말이 충분하게 나올만 하거든요. 아마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기우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간증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 자세한 이야기, 뭐 여러분 질문 사항들, 의견들을 수렴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젠틀하게 정말 소프트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또 의심사항 있으면 또 해결하고 그것도 좀 미비하면 사람 생각이 안 바뀌니까 오는 주일 공동회에서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우리가 모두 따르면 될 거야. 저도 따를 거야. 저도 중립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부탁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화평이니까 제 정말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땅 광고 있으십니까? 땅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임금 예수 내주여 1절과 4절 부르고 축도 후에 우리 당회 서기에 당회 결정과 그동안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이 마음과 이
하신 것이오니 나의 제사나 주구나 주 뜻 맡아 아멘.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우리의 생명 모두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사는 저희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저에게 내려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남녀, 백성들, 일꾼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 자녀들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